랩하고 싶으면 똑바로 하래.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What's up, what's up?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님 구독자 여러분, How you doing?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오랜만에 브라이언 채널에 올라온 랩 비디오 하나 또 보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분의 팬이 됐어요. 네, 여러분들이 브라이언 채널에 올라온 비디오를 보고 또 저의 리액션 비디오를 또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러셨는데, 알면 알수록 진짜 이분은 놀라운 사람인 것 같아요. 앨범도 없고 근데 자기 채널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랩을 뱉는데 이게 꽤나 기술이 상당히 높다는 거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물론 힙합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이 진지한 태도로 임하고 이게 나의 생업이니까 이제 뭔가 좀 약간 결연한 의지로 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은 힙합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자신의 놀이로 알고 약간 갖고 노는, 힙합을 그냥 장난감처럼 갖고 노는 약간 수단으로 즐기는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힙합이라는 음악 자체가 무거운 음악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음악이기 때문에 어떻게 즐기느냐에 따라서 힙합 음악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냥 그런 것들은 다 인정을 하거든요. 오늘 제가 볼 비디오는 제목 짓는 것도 굉장히 평범한 게 아니야. 팝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실황을 찍고 동영상을 확인해 보니 무음이어서 심심풀이에 전혀 관계없는 랩을 하는 사람 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설명이 있어요. 아침에 텔레비전이 고장이 난 것 같대요. 이거는 빨리 영상을 찍으라는 게시라고 생각을 해서 랩 비디오를 또 찍었다고 합니다. 가사가 자막이 올라가져 있길래 골 때리는 좀 놀라운 가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게다가 제가 이 비디오를 더욱더 찍고 싶었던 이유는, 이분은 진짜 숨어있는 고수라고 느껴지는 게, 요즘에 이제 슬슬 유행하기 시작하는 드릴 음악 인스트루멘탈에다가 랩을 뱉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소름이 돋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브라이언 채널에 올라온 랩 비디오를 보면서 또 저의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정말 팬입니다 진짜.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I'm going to go to the house. 그것을 내기 위해서, 아, 제가 유튜브에서 말을 못하는 거. 되게 제가 예전에도 펀치라인 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펀치라인을 잘 써요. 근데 그게 되게 재치 있는, 진짜 약간 사람들이 박장대소하게 만드는 가사 라인을 쓰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분의 펀치라인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도 이제 펀치라인 쓰는 걸 좋아하는 래퍼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가사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랩하고 싶으면 똑바로 하래. 그리고 이게 약간 해석이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는데, 에미넴 풍으로 랩을 하는 사람들을 약간 비꼬는 말인가요? 천재 래퍼는 멈출 수 없어. 리드미컬한 라임으로 날릴 수 있다. 이 차이는 계속 벌어지니까 어쩔 수 없지. 누구와도 겹치지 않아. 나는 진짜니까. 근데 이분의 영상에서
이렇게 랩하는 거를 봤을 때는 이 가사에 저는 힘이 실린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이런 느낌으로 랩을 하시는 분은 원앤온리인 것 같아. 고래와 그림을 조작할 작 무서워 카페 테크워크 마게 요심히 유성 아빠다 이해대로 캠부서크 아게아 시도를 가와이소니 느레다 시즈니 아이무 소리 타니 시도 아이큐송. 저기도 하나 볼게요. 꼬투리 잡는 불쌍하게 젖은 시트의 I'm sorry. 헤이터를 불쌍하게 젖은 시트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 약한 개는 잘 짓는다. 되게 약 올리면서 도발하는데 관객들은 이렇게 깔깔 웃게 만드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랩을 쓰는 것 같아서 너무 웃기다니까. 기다리고 있는 안티의 완전 빌어먹을 매일 승리의 미주를 마시고 싱글벙글하다. 이게 약간 해석이 약간 매끄럽지는 못한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제 자신을 싫어하는 헤이터들이 막 자신을 보면서 막 부들부들거리고 화를 내는데 나는 이제 맨날 승리의 술을 마시면서 이제 싱글벙글하고 웃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야 누가 들어도 불평도 없을 정도 완성된 랩 트위터. 아 진짜 창의적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분이 드릴에다가 랩을 한 거는 약간 랩하는 바이브나 플로우 느낌이 요즘 한국에서 굉장히 핫한 래퍼인 창모의 느낌과도 조금 일부 겹치는 느낌이 있어요. 이 브라이언 이분의 이런 랩 영상에서도 약간 비슷한 바이브를 느껴서 제가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물론 이 일본말에서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언어 유희가 있고 한국어로 가사를 쓰면서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언어 유희가 있고 체계는 조금 다른데 그래도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진짜 재치 있는 가사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아 재밌어요. 진짜 이분 영상이 좀 뜨문뜨문 올라오는 느낌이 있는데 아 저는 이런 랩 영상 좀 많이 올렸으면 좋겠어. 저는 이분의 그 랩 영상 감상하는 게 약간 유튜브에서 약간 재미예요. 예, 그것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